뭐? 자, 어떤 뭐 회부터 보내볼까요? 대화의 톤이라는 거는 아. 서로 해왔던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제일 자연스러울 수 있는 말문을 여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학교 어. 수업 중일 거예요. 지금 수업 중인 거 같아요? 수업 끝내고 come to the here. 수업 중 문자 할 수 있느냐는 수업해? 문자 가능? 뭐 이 정도만 보면 되죠. 그치. 뭐. 아, 뭐라 그럴 거예요? 일단 응이라고 왔으면.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 거예요? 나 나온 이유가 고백하고 싶어서 오는 이거 냅둬봐. 아, 좀 마시지 마. 야, 그러니까. 고백하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싶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와주자고요. 어쨌건 벚꽃 보러 가자 그러고 지금 못 갔잖아요. 네. 야, 벚꽃 다 졌다. 뭐 딴 거 보러 가자라는 식으로. 이번엔 누구누구 같이 말고 둘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성식이 형 콘서트 보러 갈래? 야, 너 좋다. 나 진짜? 그래. 해줄 수 있잖아요. 성식이 형 콘서트 보러 갈래? 난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을게. 아니 근데 진지하게 해야 돼. 지금은 진지하게. 네. 문자로 하는 게 좀 그렇죠. 마음이 걸리죠. 아, 저 친구 진국이네. 나 너한테 문자로 하기 싫다는 거 좋다. 문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싫다라는 거. 고백은 만나서 하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나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만나자고 하는데 약간의 뉘앙스를 좀 띄어서 내가 그동안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는데 우와 좋아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그거 좋은데? 나는 그냥 여기서 대답 안 듣고 어차피 여자 마음 거의 우리 알았으니까 계속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하는 동안에 생각났다. 뭐? 보고 싶어 보내자. 좋다. 극적극적 이름으로 저 설정이 그냥 극적극적.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러면 다 진지한 고백을 만나서 하고 보고 싶어로는 마음이 다 일단 이제 전달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읽는데? 허준 씨, 그것도 괜찮아서 거기에 덧붙여서 보고 싶어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비 오기 전에 미리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보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예! 형! 바로 나갔어. 이거 그냥 눌러놓으면 안 돼? 이 정도는 바로 볼 수 있는데. 도망가, 도망가! 저기, 전화번호 잘못 찍은 거 아니야? 보고 싶어 하자. 나 지금 수업 중이 아닌데요? 수업 중이 아니야. 그러면은 보고 싶어 서를 하래요. 보고 싶어서. 그냥 보고 싶어서. 싶어서. 너 계속 오잖아. 빨리 보세요. 보세요. 연예인병. 아, 그럼 뭐 하는데? 나는 보고 싶어서 형. 그냥 보고 싶어서. 응.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 재밌다. 보고 싶어서. 자, 여자 방청객분들의 간지간지간지. 네, 최고의 어떤 그겁니다. 맞춤표! 맞춤표! 그냥 붙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냥 땡땡땡땡땡땡. 아니, 하지 마. 그냥 맞춤표예요, 맞춤표. 그냥. 아니, 왜 요즘 사람들 맞춤표라고 붙여? 아니, 왜. 맞춤표 붙이지. 아니, 저것만 봐도 설레지 않아요? 자, 이 다음 것도 보내죠. 아까 나는, 그거 좋은데요? 그동안 겁나서. 얘기 못한 게 있는데 해볼래요? 오늘 얘기할 거면?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결정하기에 네. 따라서 오늘 얘기할 거면 만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후 오늘... 4시에 고백받으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거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아, 지금 밀어붙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 지금은 좋아, 좋아, 아니면 좋아. 지금 그래, 그동안 바로 가자. 난 계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알지, 뭐 널 뭐해 얘기해. 그동안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말이 있는데 까지만. 설렌다, 좋아. 있는데. 있는데 여기 마지막 찍지 마, 그냥 찍지 마, 그냥 보내. 찍지 마, 찍지 마. 그냥 보내, 그냥 보내. 그냥. 점점. 아니야. 점점 너무 진지해. 다행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만나서 할래요? 네. 사실 나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렇게라도 보내면 확인. 그랬잖아, 한번 얘기한 이상 난 이제 나 그때 사실 찍어주고 싶었어. 나 그때 사실 찍어주고 싶었어. 꼬를 뜬 거지. 자, 저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저
장난 마가. 빨리 좋아해. 너 좋아해 하는 게 맞지 좋아해. 않을까? 장난 마가? 그냥 좋아해, 맞아. 좋아해. 너 장난 마가. 아니, 이게. 아니, 지금 아니, 거야. 좋아해 정도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이라 그랬죠. 저거 실수로 아 보낸다. 저거 지워 빨리. 아 너무 좋아. 네. 좋아해 보내고 아니. 만나서 더 얘기해 이렇게. 나 좋아해. 내가 좋아. 아니야 근데 좋아해가 더 설레. 그래 좋아해 좀 더. 좋아해. 여자들 좋아해가 나. 너무 설레. 좀 지그래. 좀 왜 죽어 이 양반. 여자분들에게. 아, 이분이 해야 돼, 본인. 보내. 아, 이러면 장난 같아. 여기서 좀 더 뱉어줘야 돼, 얘기를. 그리고 좋아해. 바로 밑에 아니, 더 우리 만나서 더 얘기해. 아니, 좋아해. 괜찮지?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만나자고 하면은 또 이게 거기서도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 본인의 맞아. 감정을 보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진심이야. 나 진심이야를 한 번 더 보내요. 왜냐면 그래, 좋다. 그래. 좋다. 진심이야. 해. 그래, 이제 뭐 끝이다. 큰 용기 낸 건데. 네, 다 한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 규민 씨의 마음은 사실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하는 게 조금 서툴러서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자, 지금 분명히 그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그리고 이게 분명히 진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니 약간 힝 그런 줄도 모르고 나 얼마나 속상했는데 지금 약간 서러울 수도 있어요. 대반전 답장. 미친. 나 전 남친이랑 같이 있어요. 설마 아니겠죠? 그리고 분명히 답이 올 거예요. 아 떨려. 우리 진짜 얘기 좀 해줘요. 아니, 이게 뭐라고 우리가 떨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 안 읽는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그냥 여자 친 그 여자 친구는 지금 약간 이렇게 응석 부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뭐 오늘 이렇게 부럽다. 나와서 부럽다. 아까 한 얘기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말은 직접 만나서 하고 싶다. 아,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 깜짝 놀랐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최고였습니다. 어때요? 처음 나올 때는 저 혼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들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나와서 이렇게 문자 보내보고 속 시원하고 바로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얘기하고 싶지 이제? 좋다.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예. 상황은 저희 제작진에게 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마녀사냥 제작진인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안 괜찮죠. 제가 지금 나이가 31살인데요. 제가 나름 볼색남이라고 하거든요. 볼색 남자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연애 속도가 두고하는 건지는 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힘들게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헤어샵을 운영 중인데요. 완전 좀 이쁘신 여자분이 머리를 자르러 오셨어요. 저희 샵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액세서리 매장 같은 걸 하시는 분인데 첫눈에 좀 반하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이랑 또 엮이면은 주변에 또 소문도 안 좋게 나고 그러니까 내색도 좀 못하고 마음 좀 숨기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좀 운영하시는 패션 블루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톡 아이디를 좀 알아내가지고 톡을 먼저 좀 보내면서 연락을 시작하게 됐죠. 그분한테 좀 존재를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 가게 앞에서 말짱 거렸죠. 매장에 들려서 커피, 뭐 차, 수제 초콜릿 이런 게 생기면 막 챙겨주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어느 비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딴엔 좀 아주 자연스럽게 비님이 왔다 가시니 전이 땡기네요. 제 주변에 독거노인들 사이에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라고 나름 또 재치 있다가는 생각에 톡을 보내서 처음으로 좀 단둘이 만나게 됐어요. 전 같은 거 먹고 나서 제가 자주 가는 좀 이태원 필이 나는 좀 펍이 있어요. 제가 또 영어가 좀 돼요. 그래서 펍에 있는 외국인들이랑 프리토킹도 하고 뭐 나름 분할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처음 만난 날 좀 화기애애했고요. 친해져서 이제 서로 말도 제가 일부러 놓게 했어요.
근데 이놈의 그 톡이 뭔지 톡으로는 뭔가 제 매력을 어필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톡상에서는 여자 마음을 읽기가 참 힘들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어떻게 좀 잘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연애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회 성사를 하셨네요. 다양한 전략을 좀 세워서 실행에 옮기곤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좀 잘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요 녹취 파일만 듣고 일단 가능성 점쳐보도록 네. 하죠. 네. 자, 하나, 둘, 셋 한번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아하! 어? 25가 안 돼요? 빵이에요. 아, 빵이에요. 아, 일단 모셔보죠, 주인공. 네.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왜요? 우리 생놈! 여기서 녹화를 하면 할수록 네. 섹시하게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서 그래. 보면 되는 네. 거죠? 네, 볼 생놈도 네. 되게 오래 봐야지 네. 그 친구를 아는 분이 있고 잠깐 보면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31살 김만수고요. 헤어 디자이너 하고 있고 미용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두세 번 만났으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안 누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진전이 안 된다라는 거는 연락을 되게 못해요. 바쁘신 분이셔서. 저분이?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 근데 첫날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칵테일이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돼서 나오면 SNS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 손을 딱 잡으면서 손 올려 그러면서 잔 옆에 두고 제 손이 나온 사진을 이렇게 찍고 SNS에 딱 올리죠. 그건 좀 그분의 SNS 중에서 남자 냄새가 나는 건 그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게 유일한 남자의 향기야. 톡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본인이 생각할 때 톡으로 스킬을 펼쳤다는데. 아니, 아 그래요? 자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박 언니, 저녁 먹었어. 아, 박 언니가 뭐야? 처음부터. 오늘은 저녁 먹었지요. 그랬더니 삼겹살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아, 안 통하겠네.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 보내다니. 자, 이번에 또 다이어트는 잘 되고 계십니까? 밤마다 이러실 거예요. 자, 일단 박 언니. 자, 여기에는 어떤 스킬이 지금? 주기적으로 같은 비슷한 시간에 계속 이제 음식 사진을 보내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또 혼자 맛있는 거 먹었구나. 아니, 그 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내 톡을 기다리게 된다. 그 단골 개 있잖아요. 파블로프의 개. 조건 반사. 파블로프의 개처럼 매일 저녁 때 이거를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안 보내면은 포진하고. 전통적인 방법이지 않나요? 아, 전통적인 네,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안 먹히는 방법이죠. 아하. 또 있어요, 통. 다른 게 또 네. 있네요. 오전 2시. 야, 오전 2시 반 토이스톡해요. 아, 저걸 보자마자 여성 마음 준 게. 이게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보다가 자, 헐 잘못 눌렀. 소리 굿잠.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네. 토이스톡이야. 미안. 프로필 훔쳐보다 잘못 눌렀어. 크크크큐. 아니 뭐 솔직하니까 괜찮은데요? 네, 솔직해서 저 때는 괜찮아요. 장난을 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어요. 술 먹고 얘 또 일어나 보다 이럴까 봐. 근데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 당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누르다가 아 진짜 아, 취소를 진짜 누르다가 다시 누른 거야? 다시 누르다가 왜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누르는 거야. 그 음악 되게 슬프다. 어 그리고 마저 많이 났다라라 따라 끝난 줄 알았는데 따라 그게 어 그래서 전략을 바꿨대요. 그래요. 어? 전략 그래요? 바꾼 거 보셨나? 아, 되게 바꾼 거 맞다. 네. 바뀐 전략. 어? 어? 웃으며 시작 왔네. 붙여놓고 갔나? 아 아니네. 마린 톤이십니까 하는 거 보니까 붙여놓고 간 거죠. 가게 오픈 시간이 저희보다 좀 늦으세요. 그래서 제가 은행 가는 길에 그 매장이 제 동선에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한다. 네, 열심히 한다. 전 그냥 팬이에요. 네? 아날로그.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다른 팬분들은 모조리 강퇴 중입니다.
그나저나 팬미팅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저걸 또 손으로 썼어. 그래 말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저게 또 그 미리 읽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손글씨로 쓰면 아~ 사진이라고 쓰잖아요. 계산을 너무 많이 해. 계산, 그거는 솔직히 계산이 된 건 아니었어요. 연구 좀 그만하세요. 지금 톡을 잘한다. 보면은 심장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다 머리로 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면 나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머리 자르러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도 여자가 지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부터는 약간 정성으로 다가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나 근데 아까 문자는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이건 조금 전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요? 혹시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궁금해. 자, 가장 최근 톡이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톡. 어? 슈퍼 땡땡이. 여기 어디예요? 저희 그, 금강이라고요. 진짜 슈퍼 땡땡이다. 어디 갔어? 금강 밥 먹으러 나갔다가 필 받았어. 혼자서 친한 동생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다가 동생이랑 같이 갔다. 재밌었겠다. 땡땡동가? 어떻게 알았어? 너 머리카락에 GPS 신호. 뭐야 그거 나 봤어? 횡단보도에서 전화하러 왔어. 재밌게 노셔. 아 이거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중독이 되네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니 머리카락 GPS 빵 터지는데. 괜찮네. 이거 어디 가는 거 어떻게 봤어? 아이 재미나. 그리고 먼저 이렇게 재밌게 놀라고 이 대화를 끝낸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재밌게 노셔. 그러고 근데 저게 이틀 갔어요. 일이 없어지는데. 그래요. 아 진짜? 네. 바쁘셔서. 근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이 바쁘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어필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3인칭으로 딱 봤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이분이. 근데 저는 뭐 톡으로 늦게 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는 그 사람의 진심이란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또 샵에 온 적 있어요? 만난 적은 있죠. 지나다니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를 주고 할 때 어느 날 한 번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오빠 장어 사주고 장어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먹고 식사도 한 적이 있었고요. 집에 오는 길에 야경이 되게 좋은 카페가 있어요. 올라가서요. 제가 은근히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은근히 까였죠. 어떻게? 은근히 고백해서 은근히 까였죠. 어떻게? 은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확 고백했으면 네, 그러니까 너 오빠 솔직히 내가 약간 싫어하는 거 그 고백하셨을 때 여자의 표정이 어땠어요? 왜냐면 여자의 표정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데이트한 적 있는 여자 있는데 청계천 걸으면서 제가 낭만적으로 장미를 꺼내면서 그녀한테 고백했어요. 아, 장미요? 장미요. 옛날에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좀 똑같이 이제 거절했거든요. 요즘 좀 바쁘고 이러니까 조금 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뭐 얼마 전에도 다시 얘기했는데 자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 왜 두 번, 세 번 시도하지 않았어? 진짜? 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볼수록 좀 괜찮은 면이 발견이 돼요. 근데 네. 아까 말만 들었으면 별로였어요. 아, 그래. 근데 지금 뭔가 예뻐 되게.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한 동생에서 그 몇 가지는 너 야, 그거는 하지 마. 그거는 이렇게 좀 해 주고 싶은데. 본인이 이렇게 자꾸만 생색내려고 하는 거. 뭔진 모르지만 저 여자가 둘이 있을 때도. 혹은 어색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치? 왜냐면은 내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보여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급한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럼 오늘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약속을 잡기 약속을 잡고 싶다? 왜냐면 제가 계속 가이드 보면 겁이 나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어쩔 때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거절을 당하면 되게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군사리 베기면 완전 직진하게 됩니다. 아니 좋진 않은 거야 지금. 문자를 보내볼까요? 일단 뭔가 흥미가 확 오는 그런 콜이 없을까? 걱정되는 게 그 제가 한번 은근히 또 고백을 했으니까 또 만나면 이분은 그 생각을 하기 또 불편할 것 같아. 무서워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나를 또 고백하려나 봐. 이래서 너무 불편하지. 너무 이 사람이 또 고백하려나 봐. 고백 안 할게 한 번만 만나줘. 괜찮다. 한 번만 더 만나. 나 이거 좀 좋아. 괜찮은데? 아니면은 밀당은 어때요? 밀당. 밀면 이게 이런 그래비티 밀면 영원이가 그럼 이게
인력이 있어야 밀당이 있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고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 딱 고백 안 하니까 한 번만 받아주고 싶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여자분이랑 어떻게 뭔가를 다 잘해봐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절대로. 오랜만에 맥주. 아, 어렵다, 거절. 성시경 좋아해요? 어때? 성시경 좋아해? 콘서트? 성시경 좋아해? 해줄 수 있는 게 밖에 없잖아. 콘서트 표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좋은데 왜 그러면? 아, 난 극기 싫은데. 한번 보자고. 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번 보내고 마무리를 할게요. 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의견을 낸 거고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가볍게. 안 좋은 대답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자, 성시경 좋아해 한번. 여기 낚시로는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렇죠? 패턴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티켓이 생겼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김새롬 좋아해? 같이 농구를 한번 할까? 머리 쓰다듬어 볼래? 그래요. 뭐 어차피 지금까지의 그 느낌으로는 이제 읽진 않고 네.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한테 네.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서두르지 않고 또 기다릴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또 천천히 천천히 저기 네. 나중에 고백 안 할 테니까 성시경 공연 같이 보러 올래? 해봐요. 예. 자, 오늘 용인에서 나와주신 우리 또 주인공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밌어요. 계속 밀고 나가요. 보약 사리듯이. 그나저나 우리 앞에 규민 씨 답장 왔대요. 오, 진짜? 자, 규민 씨 다시 와요? 네. 나오세요. 와. 어쩌죠? 지금 답장이 왔다고 해서 다시 네. 저희 마무리하려고. 두근두근.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아니 맨날 못생긴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말이 나오다니. 됐네. 좋아하는 거야. 그래. 됐네. 맨날 나보고 성격 이상하다며. 자, 이 정도면 여자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된 거죠 이건? 이게 된 자, 거예요 이게. 마무리로 하나만 딱 네. 보내죠 뭐. 여기서 가야 돼. 그런 네가 다 좋다고 이렇게. 아, 한 번 더 보? 아니지. 내가 좋아해서 애같이 본 거야 이렇게 그냥 보내요. 어때요? 아, 네,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네. 네 말대로 좋아하면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잖아. 이렇게 보내야지. 아까 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를 빼면 어떨까? 그래. 어, 너무는 무단. 그래 그래. 너무를 빼자. 그럼. 너무 좋아요. 빼고. 자, 좋아요. 네. 만났어. 지금 살짝 고민되셨나 봐. 그러니까 입술이 살짝 하얘지셨어. 네. 아니 나 아까부터 계속 그랬어. 아무튼 소개 목적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수가 볼 때는 예, 지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아직 이 관계가 확실하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서 불안해서 그러겠지만 만약에 서로 만나게 되고 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 상대의 진심을 완전 축소해서 계속 받아들이는 걸 버릇처럼 불면은 네 거 보여주면 내 거 보여줄게 하면 안 되나니까 아, 만나면 내 패를 바로 보여줘야 돼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제작진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상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 이렇게 함께 고민 사연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고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자, 타코야 씨 어땠어요 오늘? 진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썸을 타는 뭐 그것도 이제 마치 내 얘기인 것 같이 뭐 그렇게 들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어땠어요? 아니요. 저도 배운 거 많았어요. 저는 사랑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메시지 보내는 것도 머리 굴려야 조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물들어가시는구나. 김새롬 씨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 반가웠어요. 어땠어요? 아, 저 근데 좀 걱정돼요. 제가 여자 입장으로서 나왔는데 잘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도 되고 최소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네. 그거 좋은데? 응원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자, 별일 없음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